떨어질 때가 개인 입장에서는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장비 중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전국 공정 장비는 이제 LG, SK, 삼성, SDI를 다 가리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금투세 때문에 수탁 쪽에서 개인들이 지금 다 떠나 있어요. 4월 달에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더 이제 결정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보면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5개월 동안 코스닥은 은봉이고요. 4월 달부터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로. 유튜버들이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폭락은 이미 폭등했다, 씨발. 8대 종목 왜 관심 종목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다른 방송에서도 조금 공개해 주신 어떤 투기 관점의 종목도 있었고 또 투자 관점에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신 그게 좀 장비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투자 관점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해자가 있냐 없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해자가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꼭 2차전지 뭐 8대 종목 외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서 그때 삼양식품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삼양식품 지금 많이 올라갔고 지금 한 50만 원대 초반 가격이거든요. 지금도 들어가기는 좀 이제 그러면은 다양하게 이제 뭐랄까 앞으로 더 좀 과정이 되게 이제 희망적인 낙관적인 과정이 좀 따라야지 이제 이 가격에 사갖고 3년 뒤에 이제 그 3배 올라갈 수 있는 안전마진 가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문제는 있고요. 그럼 아직은 가격은 좀 애매하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각자 밸류션 해보셔야 되겠죠. 요 관련해갖고는 제가 이제 그때 김작가 TV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제 그 밸류션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8% 줄지 10% 줄지 12% 줄지 따라갖고 밸류에이션이 확 달라지는데 맞아요. 8% 10% 12%는 각각에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내가 이해하고 그 숫자를 줘야지 그냥 빠뜨려주시고 10% 주니까 나 10% 줘야지 이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책임 못 져준다니까. 내 딸을 해갖고 이제 뭐 나랑 같이 손해볼 수는 있지만 손해본 걸 내가 물어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정확하네요. 소중한 당신의 돈이잖아요. 제가 25일, 12월 31일까지는 안 팔고 그냥 갖고 와있다. 그 약속은 지키겠지만 그래서 25년 12월 31일 됐는데도 안 올라가서 나도 울고 니도 울고 같이 울 수는 있다고. 꼭 굳이 나랑 같이 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책임이니까 자꾸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셔야지 이제 인생의 발전이 있고 행복한 삶을, 주체적인 삶을 사시는 거고요. 자꾸 남한테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미루고 이러면, 불행한 삶, 이제, 뭐, 사는 거니까, 주체적인 못할 삶을 사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식만 하면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이제 나약한 마음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만 알면 덜 의지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이제 좀 제대로 전달을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근데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같이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 그다음에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시프터 게임 쪽에 이제 한번 좀 이 8대 종목 그러니까 이제 좀 장기로 이제 3년 이상 좀 갖고 갈 만한 주식으로 한번 좀 공부해 보실 만한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젊으신 분들 게임에 좀 관심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좀 뭐랄까 더 이제 좀 관심 있겠죠. 최근에 이제 한 뭐 한 8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최근에 이제 6만 원 초반대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2-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실적이 이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 예상치에 좀 많이 미달한 편이에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분기 실적이 이제 안 좋고 해서 떨어질 때가 이게 이제 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평가를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게 짧게 이제 평가를 당하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팔대고 그게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편입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좀 이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에서는 역시 PNT가 대장이 아닌가. PNT가 이제 좀 장기적 관점으로 한 3년 이렇게 갖고 와도 좀 괜찮지 않겠나. 이게,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 보면은 PNT가 되게 좀 저렴한 편이에요.
예, 그 한번 네이버 한번 보시죠. 네이버 PNT 네. 한번 쳐보시면. 네. PNT가 예. 그 상반기 수주 잔고가 2조 원 넘어서서 예, 예, 예. 전 세계 1위 기업을 제치고 매출 제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51,300원이고 이거 예.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재무를 보면 여기 네. 이제 예. 지금 올해 이제 예상 매출이 대략 한 1조 원 정도 되고 이제 네. 영업이익이 1,570억, 이제 단기 순이익이 1,270억이고 지금 한 시총이 한 1조 5천억 되나요? 그렇죠? 시총이 예. 1조 3천억. 네. 예. 그러면 대략에서 예, PR이 한 10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한 10배 정도 예. 조금 넣는 정도니까 이게 이제 네. 장비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그런 성장성에 비해서는 PR 10배, 올해 실적 기준 PR 10배는 되게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그 PNT, CIS 이런 전국 공정 장비들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상반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89,500원까지 찍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한 많이 빠졌죠. 조정해서 예. 56,000원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예, 가격 5만 원 이제 테스트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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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6천원까지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장비 중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PNT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왜 그러냐면은 그 ROE나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이나 그다음에 이제 PNT의 전국 공정 장비는 이제 LG, SK, 삼성, SDI를 다 가리지 않고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장비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뭐랄까 확실히 좀 선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네. 시프트업은 제가 찾아봤는데 공모가가 6만 원이거든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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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공모가 딱 부근까지 일단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아서 내려서 있는 상태고요. 뭐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신규 공모주가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네. 왜 그렇죠? 금 투세 때문입니다. 아, 예, 네, 예, 네, 네. 예. 이게 이제 신규 공모주는 이제 특성이 이제 뭐 이게 여기서 이제 기간 수요 예측 해갖고 막 해갖고 이제 붐을 좀 조성을 하면은 이제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갖고 이제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뭐 몇천 대 몇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금이 수십조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붐을 해갖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초반에 이제 좀 해서 펌핑 돼갖고 좀 오버밸류 돼갖고 좀 올라갈 때 이제 눈치 게임하고 뭐 이런 형태로 네.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금투세 때문에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개인들이 지금 다 떠나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이제 최고치 대비해갖고 지금 코스닥 거래 대금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이 없는데 이게 되게 되겠냐고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해갖고 첫날 이제 이런 신규주 상장하면 그냥 그날로 마이너스 30%예요. 공모가격 밑으로 막 내려간다고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VC 쪽에 지금 돈이 말라갖고 돈이 안 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투세가 그때 제가 말씀 금투세 이제 7거 제약해서 이제 그 일곱 번째가 그 신규 공모주 시장이 박살나고 이제 채권 시장도 큰일 난다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신규 공모주 시장은 벌써 박살나고 있어요. VC도 지금 힘들어한다고. 이거 진짜 금투세 빨리 없애야 돼. 지금 이거 보통 문제 아니라니까. 정말 그 세금 이슈 하나로 주식 시장에 매기는 세금일 뿐이지만 예.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그럼요. 크다는 걸 그럼요. 우리가 예. 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세금 하나 움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움직인다고. 4월 달에 민주당의 이제 총선 승리가 더 이제 결정되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네. 보면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5개월 동안 코스닥은 은봉이고요. 4월 달부터 부동산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기가 막히다니까, 진짜로. 공교롭게도 예. 딱 정확하게 그때쯤에 예, 예, 저도 예, 갈아타기 때문에 부동산을 예, 좀몇번 방문하면서 인장을 좀 다녔는데 예, 그때 제가 아는 지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잠실도 보고 뭐 어떤 예, 은평구의 신축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2시간 기다렸다고 봤다는 거예요. 4월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랄까 이제 이게 다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이게 다 유행이고 사람들이 몰리면은 사람 그 몰려갖고 가격 올라가면 거기 더 몰리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저기 주식 저 금투세 언제 통과돼갖고 우리 괴롭힐지 모르니까 아, 더러워서 안 해. 폐업고 돈 찾아갖고 있는데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지.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니까 그 몰려갖고 올라가니까 그 돈이 더 몰리고 이런 지금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제 나이 또래 40대 전후 분들 중에서 뭐 좋은 데 살아요. 강남 살고 용산 살고 이런 분들 중에 집 없는 분들도 예. 지금 살려고 눈이 막 뻘건 거예요. 예. 그게 그렇다니까 지금 분위기가. 네. 이게 시장 분위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단기로는 이제 기세가 많이 좌우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세가 지금 부동산 시장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금투수 때문에. 그 저기 저 4월 달에 총선 하기 전에 이제 뭐 그 광순의 복덕방 하는 이광수나 이제 그 다음에 그 저기 최부심 하는 최상욱이나 이제 그 민주당 쪽에 이제 좀 경도되어 있는 이제 부동산 한 유튜버들이 이제 각종 방송도 하면서 이제 4월달에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그동안 미뤄놨던 이제 PF 같은 거 구조조정할 거기 때문에 집값 폭락할 거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폭락은 이미 폭등했다, 씨발. 이게 다 금투수 때문이라고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막 올라가면은 이 사모펀드가 부동산 펀드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630조에서 150조, 157조가 부동산 쪽이에요. 사모펀드가. 걔들이 돈 엄청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 세금을 이제 수익자들이 돈 빼갈 때 기존에는 49.5% 최고세를 내던 거를 22%나 27.5%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안 나가겠냐 이게.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해서 돈이 공급이 될 거고, 그죠? 금투세가 결국 통과되면 부동산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돈들이 주시장 빠져나가고 다 이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 막 이게 들썩들썩하고 불안한데 거기 불 붙이는 거지 지금. 그렇게 되면 뭐 하천대유나 이제 뭐 천화동이나 돈 많이 더 벌겠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심지어 예, 예. 주식시장에서 건설주 예, 예, 그 가운데서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한 HDC 현대산업개발 예, GS건설 예. 다 신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예, 커뮤니티 글 금지 당하기 전에 제가 주변 뭐 지인 물어봤을 때 뭐 건설주 한번 들어볼까 예, 아, 배터리 예, 예. 생각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건설주 싹 들어가신 분들 아, 건설주 올랐군요. 제가 그 한경에 지금 신고가 그때, 났어요. 아 한경에 그때 제가 예. 출연한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예, 이제 예. 그때 이제 가서 뭐 거기는 이제 이 말할까 이제 그 뭐 주식 수다 뭐 이런 건데 뭐 거기 이제 주식 뭐 종목 이렇게 이제 마바라들이 막 던지고 이제 맞든 안 맞든 뭐 책임 안 지고 이런 데 가서 제가 편안하게 뭐 얘기하셨는데요. 그날 내 건설 얘기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금투세 때문에 건설주가 올라갈 거다.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 이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게 되면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주식은 못 오르고 이제 종목이 좀 주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네.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이제 AI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걸 제외하고 좀 계속 조정했던 거 또 조정 기간이 되게 길었던 것으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도 한번 볼만하고 건설주도 지금 얘기가 되지 않겠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과거에 건설주가 PR도 되게 대체로 낮잖아요. 근데 엄청 낮죠. 예, 다시 보니까 그렇게 낮진 않더라고. 아. 500, 600 정도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네. 많이 아까 GS건설이나 HDC 그때 이제 방송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500, 600 정도 되더라고요. PR이. 그러니까 PR 측면에서 그렇게 싸지는 않아 사실 솔직히. 뭐 건설이 다섯 배, 여섯 배면 적당하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위기가 그동안 이제 문제되고 있던 이제 그 PF 부실 이런 문제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좀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니까 좀 무슨 군수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투기적 관점에서 이제 한 한두 달 좀 이제 들어갔다 빠져나오고 이런 관점에서는 좀 괜찮지 않겠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관심 없어 안 봤는데 올랐군요. 아니 근데 제가 박순혁 작가님 얘기를 예. 들으면서 예. 투자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계시죠. 경제적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에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런 기업에는 안전마진이 있는 가격에 들어가서 예. 기다리는 투자 몇 년 정도 지속한 투자가 필요하다 강조해 주시고 투기 관점에서는 시장 흐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예. 진짜 잘 보신다고 생각 드는 게 시프트업당 예. 얘기하시고 예. 상장하기 전에
한창 공모하기 전에 예. 딱 직전에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그때 작가님 얘기해 주셔서 처음 이 기업을 알았거든요. 관심 있게 봤는데 그러고 상장하고 나서 게임주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스쿠트업 이후에. 예,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아니, 나도 이거 뭐 펀드 매니저 오래 봤어요. 내가 뭐 경험 없는 게 아니라. 크래프톤도 신고가 예, 가고 뭐 넷마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이제 워낙 이제 그 NC 소프트가 이제 워낙 망쳐갖고 네. 그게 전반적인 게임주의 분위기를 다 나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게임도 게임 나름으로 이제 맞아요. 그 와중에도 잘 나가는 게임이 있었는데 네. 그게 대표적으로 크래프트는 장사 잘 됐던 거잖아요. 해외 쪽 위주 예, 매출이 그러니까, 거의 100%던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평가 안 되고 있다가 특히 이제 우리는 최근에 이제 ETF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게임 ETF가 그 저기 뭐죠? 그 NC소프트가 잘 될 줄 알고 이제 게임주 ETF에 투자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NC소프트가 작살나니까 게임 ETF도 같이 작살났을 거고 아, 안 되겠다 해서 팔 거잖아요. 그 팔면은 거기에는 NC소프트 이제 문제 있는 NC소프트뿐만 아니고 잘하고 있는 크래프톤도 거기 같이 담겨 있어서 같이 팔리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매금으로 같이 이제 넘어가는 이게 뭐랄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게임 업종이라고 해서 다 같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쁜 분위기에서 게임 업종이 전체적으로 침체됐을 때 그중에서 이제 괜찮은 게임, 실적 내고 있는 게임 이런 것들 한번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이제 최근에 또 급락하고 이제 세장이 되고 이런 분위기니까 게임 같은 쪽에서 좀 괜찮은 게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시프트업이 상장되고 하면은 그 상장되는 애 때문에 이제 주위로 좀 이제 같이 좀 뭐랄까 주목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면 8대 종목 외에 관심 종목에서는 다른 섹터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8대 종목 외에 2차전지 종목 가운데 PNT 얘기해 주긴 하셨지만 경제적 해저 관점에서 예.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요즘 나와 있는 종목들 쭉 보면은 호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도 있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예를 들면 삼성 SDI만 믿고 나는 쭉 가겠다 예. 이런 분들도 댓글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삼성 SDI 하면 이미 인터배터리 데이 때 전고체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한번 주가 반응이 있었고 예. 또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또 시장에 부상을 하면서 2027년에 상용화 목표를 하고 있는 삼성 SDI 관심이 조금 몰리고 있다가 오늘 좀 양봉을 냈어요. 삼성 SDI도 있고요. 예. LNF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씩 하시죠.